자, 보자. 104번부터 보자. 자, 공집합이 아닌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X의 진리 집합을 P라 할 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참이면, 자, 모든이 들어간 것과 어떤이 들어간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 오케이. 진리 집합이었던 P가 전체 집합이 되면 맞습니다. 모든 원소들이 다 이걸 만족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죠?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냐면, 어떤 X에 대하여 PX이다가 만약에 참이 되고 싶으면, 이 참이라고 해볼게요. 어떤이 들어간 게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건 거예요. 그죠?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라서, 거짓이면 이다가 이거다가 아니라, 거짓이면 오히려 공집합일 땐 거예요. 아무 원소도 이 명제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이게 거짓이 되는 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유희학 반에서 어떤 학생은 그 말했잖아. 동성고 학생이다. 이거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거짓이었잖아. 왜냐면 아무도 동성고 학생이 없기 때문인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 되고 싶으면 진리집합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공집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오히려 참이 된다는 거고. 모든 x에 대해서 나 px이다의 부정이 참이면, 자, 얘 부정을 해볼게요. 모두는 뭐가 된다 했지? 어떤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이 조건도 부정하셔야 됩니다. 부정하면 뭔 거야? PX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부정이. 이 부정이 참이면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어떤이 들어간 거가 지금 참이 되고 싶으면은 진리집합이 뭐만 하면 된다고?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이면 P는 U이다라고 했는데, 굳이 뭐 U가 아니라도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많습니다.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전체 집합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6번 해볼게요. 116번. 자, 세 집합 ABC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면은 A 교시와 B 교시이기면 충분 조건이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A는 B. A는 B와, 그 다음에 A 교시와 B 교시. 자, 1로 가는 거랑 1로 가는 거 각각 확인해달라고 했었죠. 자, 서로 같은 집합이랍니다. 그때 교집합, C와 교집합을 했을 때 같아지는가? 자, 다시 볼게요. 서로 같은 집합인 경우의 수에 뭐라고 해보지? 그냥 벤다이그램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건거 아니야, 이거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A랑 C랑 교집합한 거랑 B랑 C랑 교집합한 게 같다고 했는데, 물론 A랑 B랑 같으면은 그냥 무조건 성립합니다. 근데 꼭 같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경우의 수는 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었고요. B가 만약에 2, 3, 4였다고 칩시다. 그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근데 C가 만약에 집합 2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A와 C의 교집합도 뭔 거야? 2고, B와 C의 교집합도 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랑 B랑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집합이 같아질 땐 있다는 건 겁니다. 그럼 이두 상황 중에서 누가 더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 거야? 얘가 더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1로 가는 건 맞는데 이 반대 상황은 또 틀리게 되는 건 겁니다. 그럼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 맞는 거죠. 다음에 A는 B는 요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맞는가? 자, 볼게요. 얘는 합집합 얘기했네요. 그럼 사실 뭐 필요 조건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로 가는 게 맞는지 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합집합이 같았을 때 반드시 A와 B가 같은 집합이어야 하냐? 이거는 문제로 좀 많이 봤어요. 꼭 그렇지 않아도 됐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뭐 1, 2고, 그 다음에 B가 2, 3이었다 칩시다. 같은 경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요. 근데 교집합은 이미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가 1이랑 3, 그러니까 혼자서 가지고 있는 원소만 여기에 반드시 포함만 돼 있으면은 합집합은 무조건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상황은 틀렸습니다. 1로 오는 거는 맞아요.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일 때 합집합까지. 왜냐하면 똑같은 C라는 집합을 합집합시키는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맞지만 절로 가는 거는 서로 같은 집합 외에도 다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조건 안 되고요. 오히려 충분 조건이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ㄷ. A랑 B랑 같은 것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A 차집합 C. 그 다음에 B 차집합 C가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럼 왔다리 갔다리 다 같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뭐 서로 같은 집합일 때 이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집합에서 C를 차집합했는데 갖다 지겠다, 그죠? 문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A에서 C를 차집합했고 B를 C에서 차집합했는데 무조건 같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었다 해볼까요? B를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여기서 또 2, 3, 4라 해볼게요. 자, 차집합이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C가 1이랑 4를 들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거 차집합하면 뭐 남는 거야? 2, 3 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차집합하면 뭐 남는 거야? 또 2, 3 남습니다. 그럼 차집합 같아진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같은 집합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건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만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이거가 된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혼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로 가는 게 과연 이 경우 말고 다른 판례가 단 하나도 없는가? 그게 확인되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134번. 자, 전체 집합 U, X by X는 10 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 하자. 조건 P가 X는 소수이다 일 때, 나 P는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Q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P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진리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소수인 거 뭐뭐뭐뭐 있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명제는 나 P이면 Q이다, 그죠? 그럼 얘는 P의 무슨 집합이 진리 집합인 거야? 나 P는? 여집합이고요. Q의 부분 집합이 돼야지만 요게 참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그럼 P의 여집합도 P를 찾으면 찾을 수 있잖아. 1, 2, 3, 4, 5, 6, 7, 8, 9, 10. 요게 P의 여집합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Q라는 거는 어떤 조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붙었고요. 그냥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려면은 여기 있는 원소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건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10개의 원소가 있죠. 가지거나 말거나 하는 원소가 총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결론이 난건 겁니다. 그럼 2에 몇 제곱 되는 거야? 그치, 16개의 Q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라는 건 거죠. 다시 해보시고, 135번. 자, 실수 XY에 대한 두 조건. P는 X가 0보다 크다이고, Y가 0보다 작다일 때. 그리고 Q는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R 제곱. 자, 이거 뭔 방정식인 거예요? 옳지. 자, 얘 원방입니다, 원방.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좌표들이 X랑 Y가 되는 건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명제 Q이면 나 P에다가 참이 되도록 해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진리 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은 나 P를 좀 써보겠습니다. 얘 지금 부정돼야 되는 건거 아니야. X가 0보다 어떻거나? 그치? 아니면 Y가 0보다? 그치. 내가 잘못했어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상황을 봅시다. 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 좌표는 지금 찍히거든요? 중심 좌표가 몇 콤마 몇인 거야? 옳지, 마이너스 4콤마 2가 되는 건 거죠. 지금 R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그만한 원이 될 수도 있고, 디바 큰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Q의 진리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뭔 거냐면, 이 원위의 좌표들이에요, 좌표들. 그 좌표들이 얘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뭔 거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작거나 여기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얘기하는 건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가
둘다 만족하는 거는 당연히 이 4분 메뉴의 좌표들 얘기할 겁니다.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아래 최대값이 몇입니까? 이렇게 점점 커갈 거 아니에요. 보면은 모든 원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나피 안에 있는 건거 아니야. 괜찮아? 자, 근데 내가 좀 벗어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최대값 찾으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좌표들은 x가 아직 0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물론 y는 0보다 작아졌습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는이 붙었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괜찮은 건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디까지 사실 허용이 되는 거냐면 3, 4분면도 되고 1, 4분면까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의 반대가 언제냐면 여기 4, 4분면에 이 좌표가 오게 되면은 이 여기 지금 발생한 이 4, 4분면 좌표는 이 나피, 그러니까 P의 여집합에 이 부분집합으로 못 들어가는 원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마지노선이 언젠 거냐면 여기까지가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럼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얘가 지금 뭐였지? 2였나요? 얘가 지금 4였다, 그죠? 여기 몇이 되는 거예요? 루트? 그치, 루트 몇이라고요? 20이 되는 건 거죠. 그럼 R제곱이 20보다는 일단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R이라는 거는 루트 2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건 거야? 4가 되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137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자. 자, P교 집합, Q 여집합, 합집합 R이 공집합일 때, 보기 중 반드시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공집합이 됐다. 자, 이거는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얘를 좀 다르게 볼게요. 잘 보세요. P에다가, 얘는 드모르간 좀 씁시다. Q 합집합 R의 여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여집합을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이 공집합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 제일 좋냐면 P 차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Q 합집합 R의 여집합을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다, 뭐지? 자, 이게 차집합하면 이게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된다는 거는 이 둘이 무슨 관계 있다는 거였지? 너무 서로서가 되면은 이게 피가 됐어야 돼. 다 했어? 다 고쳤어? 와,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강민 가자. 자,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건가요? 두 개가 부분집합일 때만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뭐 얘들 P랑 Q였다 칩시다. P에서 Q랑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건 거예요. 서로서 관계에 있을 때는 여기서 Q를 빼봐야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차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되면은 무조건 부분집합 관계 있는 거고요. 작은 거에서 큰거뺀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뺀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절대 까먹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P라는 애가 Q 교집합, R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요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집합 관계만 내가 얻어내면은요. 자, 얘를 부분집합, 아,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조건이 누군 거야? P죠, P. P이면, 자,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 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 여집합은 not 뭔 거야? 얘가 얘한테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 건, 아,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거예요. 요까지 괜찮아요? 이게 반드시 참이게 된다는 건 거고, 똑같은 거를 찾아보면은 없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Q 교집합, Q를 쓸게요, 그다음. 그러니까 R의 여집합도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Q 교집합, R 여집합인 건거 아니야. P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Q 안에 P가 완전히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건거 아니야. 자, 그럼 요 관계에서, 요잘 보세요. 요 관계에서 뭐이면 뭐이다가 참인 거야? 잘 봐.
옳지. P이면 Q에다가 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관계에서 또 하나 보이네. 뭔 거야? P이면 나다리다도 참이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여기 대우 돌리면 뭔 거야? R이면 나 P이다. 니은 맞아요, 니은. 그 다음에 P이고 나다리면, P이고 나다리라는 거는 여기 그냥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건 거죠, P. 그럼 P이면 Q에다가 참이냐는 건 건데, 지금 맞아, 아니야? 맞는 겁니다. P는 Q한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Q는 R한테 들어가 있냐? 그건 아니죠. R이 바깥에를 얘기하는 건 건데, Q가 완전히 바깥에 속해 있진 않아요. 여기 지 혼자 들고 있는 게더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다는 건 거예요. 요 연산 법칙을 조금 쓰는 게 중요합니다. 142번. 자, 다음 두 명제 PQ가 모두 참일 때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E-T보다 항상 크다. 자, 이거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명제, 이 조건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건 거예요. 요게 이제 대전제거든요. 전체 집합이 저거라는 겁니다. 자, 1보다 크다. 요 안에 얘가 다 있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럼 E-T는 이 안에 쓰고 있고, 요렇게 가져야지만 저게 참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오케이. 1이 E-T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이게 같아져도 전체 집합이랑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대하여 앞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또뭐 이상한 거 잘못했어? 응? 아, 뭐가? 뭔 소린데? X가 E-T보다 작다 하네? 맞네. 다 했어? 잘 가. 자, 다시.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E-T보다 크다, 아니다. 하나로 들어오면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잠깐만. 1보다 크다인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맞네. 다시 읽어볼까? 맞네. 잘했어. 얘는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내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게 전체 집합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가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건거 아니야, 그쵸?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E-T보다 커져야지만 이게 참이 되는 거 아니야. 모두는 포함하고 있는 건 거니까. 그래서 E-T가 얘보다 오히려 뒤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원소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안에 들어와야지만 참이 되는 건 거니까. 이안 갔지? 다행이다. 내 혼자 발버둥친 거예요. 자, E-T가 1보다 어떤 거야? 작거나 같다 옳지. 그러면은 T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건 거야? 맞지, 이거는? 자, T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자, Q 같은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많겠죠? 자, 이 어떤 실수에 대해서 T-3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이 어떤을 품고 있는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거짓이 되는 경우는 언젠 거냐면, T-3 이 바깥에 써버리면은 여기 있는 그 어떤 원소도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건 거니까 이러면은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라서 안 되는 건 건데 존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T-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여기 조금이라도 존재하면은 이제 참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이니까요. 그럼 얘는 T-2가 0보다 어떠면 되는 거야? 작거나 그치 같아도 0이 어쨌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원소 중에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럼 T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아이씨, 이거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겁니다. T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진짜 고맙다, 얘들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제 두 명제에 다 참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3번. 자, n에서 n 플러스 3 사이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일단은 정수 n이라고 했는데 요 길이가 딱 얼만큼 나는 거야? 3만큼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 안에 있는 하나의 원소라도 이 식을 만족하면 된다는 건 거고, 요거 먼저 철치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 여기 3 사이죠? 자, 이 사이에는 정수 조금 체크할게. 자, 여기 몇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자, n이 만약에 한 마이너스 5쯤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길이가 세 칸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잡히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도 만족 못한 거 아니야. 어떤 거라도 이제 만족을 해주면 되는 건데, 얘가 아무리 마이너스가 된다 한들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안될 거고요. 오케이, 그럼 n이라는 게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몇부터 가능해지는 거야? 4부터 되면은 이제 얘랑 맞물리는 게 생겨서 가능해지겠네요.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갈 거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당연히 될 겁니다. 당연히 되고 있다가, 자, 0이 되게 되면은 n 플러스 3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요. 이제 막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n이 3이 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n이 3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맞물렸겠지만, 얘가 3이 둘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이라는 원소 안에 3이 들어갈 수 있어서 3까지는 다 만족이 되는 건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몇 개냐? 빼가지고 1덜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총 8개. 다시 해주시고, 46번. 자, 요런 걸좀잘 푸셔야 되거든요. 이게 명제에서 조금 빈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풀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풀면서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하세요. 혼자서 헷갈렸던 것들 한번 써보고 외우고. 자, 기억. a 플러스 1이 0이면 a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 이게 내신에서는 진짜 무조건 하나는 나옵니다. 자, 역해볼까요? 역. 자, 역은 a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면 a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얘기인 건거 아니야. 자, a 세제곱이 몇이란 얘기야, 이 말이? 마이너스 1이면 a가 몇이냐는 거야? 마이너스 1이냐는 건 건데, 실수 안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실수 안에서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숫자 딱한 개밖에 존재 안 합니다. 그게 누군 거야? 마이너스 1이 맞단 말이에요. 이거 참입니다, 참. 여기까지 가요. 이걸 만족하는 a가 마이너스 1밖에 없고, 얘는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된다는 건 겁니다. 이것도 참이지만 이것도 참이라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일단 역참 된 거야, 안된 거야? 된 거고요. 방금 대우도 본 겁니다. 1로 간 것도 참이고 1로 간 것도 참이랬잖아.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거 기억 일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b가 0보다 크면 저거다. 자, 이거 역 한번 해볼게. A랑 B가 둘다 양수이면 합과 곱이 모두 다 양수입니까? 이런 얘기인 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아니야? 너무 맞는 말이죠. 양수 두개 더해가지고 양수 안 나오고, 양수 두개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양수 안 나온 게 어딨어요?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맞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본명제 그대로 볼게요. 자, 합을 하고 0보다 컸고요. 곱을 해서 0보다 컸으면은 둘다 양수인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우리 근의 분리에서도 이렇게 겁니다. 둘다 근이 양수가 나오게 달라.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크면 어쩔 수 없이 둘다 0보다 커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는 역도 참,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얘도 맞고요. 자, 디귿. 자, 디귿은 얘역 먼저 볼게요. 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조금 짜증나거든요. A가 0이 아니거나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 뭐라고? 맞다고 하는 거야, 틀렸다고 하는 거야? 맞죠. 왜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0이 될 때의 경우의 수가 언제냐면 A가 몇이고 0이고 B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0이 안 됐단 말 자체 둘 중에 하나도 0이 안 돼버리면 하나가 무조건 0보다 커져버리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0이 된다 안될 0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우를 볼 건데 대우는 진짜 대우를 쓸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것보다 얘 대우하면 뭐예요? 부정하면은 A는 0이고, 그치, B도 0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면은 둘다 0이 된거 아니야.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겁니다. 이것도 역도 맞고 대우도 맞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리을. 자, AB가 0이면 저렇게 생긴 게 0이냐? 자, 대우, 아, 역 먼저 해볼게요. 여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EB 제곱이 0이면 AB가 0입니까? 이런 얘기겠네요. 자, 이거는 완전제곱으로 조금 고쳐놓겠습니다. 이게 a 플러스 2분의 1 b의 완전 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4분의 1b 제곱이 나올 거라서 2에서 4분의 1 빼면은 4분의 7, 7b 제곱. 요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7이다, 7. 그럼 어쨌든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이 0이 됐다는 거는 얘랑 얘가 둘다 뭐여야 되는 거게?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일단 뭐여야 돼? 0이어야 하고, 얘가 0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A도 뭐 해야 돼? 0이라는 겁니다. 얘가 품고 있는 뜻은 A는 0, 또, 그리고 B도 0, 이건 거예요. 그럼 둘다 0이면 A, B는 0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이건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 반대가 원래 본명제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두 개를 곱해서 0 나왔는데 무조건 A랑 B랑 둘다 0이어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오히려 풀어내면 어떤 모양이냐면 A는 0이거나 아니면 B는 0인 겁니다. 이게 제일 자주 나와요. 자, AB가 0이라는 거는 A는 0이거나 아니면 B는 0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다 0이어도 되고. 근데 얘는 지금 둘다 0인 것밖에 얘기를 안한건 거죠. 그럼 얘가 이 아이한테 부분집합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지금 참이 안될 것이고. 그러면 대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명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럼 역은 맞습니다. 얘는 근데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 아니라서 리을은 틀린 거고요. 자, 미음. 자, 미음은 역 먼저 해볼게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A 플러스 B가 A, 아이, 잘못 썼네. AB 플러스 1이 A 플러스 B보다 크고 2보다 크다 아이다. 자, 일단은 요게 성립을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AB 플러스 1, AB도 얘 1보다 어떻다는 건 거야? 크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의 대소관계도 물론 맞습니다. 괜찮나요? AB가 1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거 아니야. 자, 그럼 요 대소만 맞는지 봐주면 되는 건 건데 요거 좀 빼볼게요. A 플러스 B에서 얘 넘어오겠습니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은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건 거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둘다 1보다 크다 했거든요? 둘다 1보다 크다는 거는, 자, 이거 그냥 부정 방정식으로 풀어볼게요. 이거 두개 A로 묶겠습니다. 묶어보면 1 마이너스 뭔 거야? B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묶어주면은 a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건거 아니야? 요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a가 1보다 크다 했죠? 이거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그치? 양수인 거고요. 왜냐면은 큰 것이 작은 거뺀 거니까. 자, 1에서 b 빼면은 뭔 거야? 음수 되죠. 그럼 양수 곱하기 음수 뭡니까? 0보다 작죠? 그럼 이거 확인된 거 맞지? 그럼 얘가 무조건 얘보다 크고요. 각각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는 거 맞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반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반대도 정말 좀 힘드네. 이건 대우를 봐야겠다, 그죠? 자, 이 대우를 쓸게요. A가 1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거 너무 복잡한데? 이것도 또 눈으로 써야 되니까. 아,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낫겠다. 이거는 완전 복잡해서 안 되겠고, 여기 그냥 살릴게요. 잘 봐요. 자, 지금 이제 얘가 전제가 된 거죠. AB 플러스 1, A 플러스 B, 그다음입니다. 요게 되면은 항상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야 되냐는 건 거예요. 그냥 바로 나가리 칠수 있는 게 숫자를 넣어요. 발레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귀찮네, 좀. 이거는 요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a-1-b가 0보다 작아야 하는 건 거고,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서, 이건 만족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또 2보다 커야 된다는 건 거예요. 그럼 이두개 지금 곱해져가지고 음수 나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하나만 빼낼게.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둘다 지금 양수 나온다는 거고요. 그러면, 와, 그럼 a가, 발리가 없는 것 같은데. A가 음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족 안 되는 상황이 일단 요거는 둘다 1보다 크거나 왜냐면 풀풀 아니면 마마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현준아 집중하면 좋겠다. 봅시다.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은 둘다 양수 되는 건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있어, 현준아?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얘랑 얘가 둘다 양수가 된 거고 두 번째 상황이 뭐게? 옳지. 그 다음에? 그렇지. 이러면은 음수 되니까 곱해지면 0보다 커지는 게 맞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지금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두개더 하면 2보다 큰게 맞지만 이렇게 생긴 애들은 지금 두개 돼서 2보다 커진 게 맞아 아니야?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가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 거예요. 이것도 두 개가 같은 얘기가 되는 건 겁니다. 일로 가는 것도 맞고 절로 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려면은 이 경우 말고는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도 이제 역도 맞고 대우도 맞으니까 총네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힘드나? 자, 149번이네요. 맞지? 지윤아. 오케이.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어느 휴대폰 제조회사에서 휴대폰 판매량과 사용자 선호도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다 했나? 가자, 가자, 가자. 오냐. 자,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많다. 기능이 많은 제품은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다. 자, 이거는 명제를 지금 총 4개가 필요합니다. 10대, 20대에게 선호가 높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이 많다.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제품이란 게 있고요. 판매량이 많다. 기능이 많은 제품이란 게 있고요. 이거는 같은 얘기다, 그죠? 같은 얘기고, 얘, 다른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P. P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어떤 제품이 10대, 20대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거를 P라고 둘게요. 그다음에 Q는 판매량이, 제품의 판매량이 많다. 자, 이걸 Q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R은 가격이, 제품은 가격이 싸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S는 기능이 많다라고 할게요. 앞에 주어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뭔 거냐면 P이면 Q이다라는 건 겁니다. 10대, 20대의 선호도가 많으면 판매량이 많다. 자, 나는 그럼 뭐이면 뭐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R이면 가격이 싸면은, 그치, Q이다. 판매량이 많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다음에 다는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S면은 R이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위의 결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항상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짓을 했어? 뭐 했는데? 피인데 갑자기 R 썼다, 그죠? 고마워요. 자, 그럼 S이면 P이다랑 P이면 Q이다. 요거 두개 3단 논법 된다, 그죠? 그럼 S이면 뭐이다도 참 되는 거야? Q이다도 참이 되는 거네. 자, 이게 새로운 명제가 된 거기 때문에 요게 있는지 봅시다. 기능이 많으면은 Q가 뭐죠? 판매량이 많다는 건 거예요. 자, 기능이 많은 제품은 가격이 싸지 않다. 이거 일단 아닙니다. 자, 그럼 얘 일단 대우로 돌려서 볼게요. 기능이 많으면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not Q이면 not S다. 이것도 참이 되겠다, 그죠? not Q이면이라는 거는 판매량이 적으면 not S 기능이 적다라는 건 겁니다. 자, 판매량이 적으면 기능이 많지 않다. 이게 맞는 건 거예요. 다 했어? 가자, 안녕. 이거 말고는 이제 볼게 없어요. 여기 참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렇게 돼요. 이거 말고는 각각의 대운데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51번. 자, 여기 별표 좀 줘주세요. 빈출 나와 있네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보기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왔다 갔다에 동그라미가 모두 쳐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저 절대값이 형태, 저 절대값 형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봐주세요. 자, 기억. P가 뭐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내셔야 됩니다. x는 0 또는 y는 0. 자, 등호가 있고 절대값이 있으면 상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 거냐면 알맹이가 완전히 일치를 해서 똑같아졌던 거거나 아니면 알맹이가 부호만 다른 경우. 이두 가지에서 절대값이 같아질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x는 날라갈 거고요. 넘어가면 2y는 0이 되는 겁니다. 결론 y가 몇이라는 거야? 그치, y는 0이거나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y가 날라가겠네요. 그럼 넘어가서 2x는 0 되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풀어냈을 때 예쁘게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x는 0이거나 y는 0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겁니다. 그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무슨 조건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혼자 나중에 꼭 정리하세요. 자, 이게 X 플러스 Y다. 그다음에 B. 그다음에 Q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다. 자, 요거 풀어볼게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자, 요거 양변 제곱해 볼게요. 자, 얘 제곱해주면은 얘가 x 제곱될 거고요. 왜냐면 절대값 x를 제곱하나 그냥 s를 제곱하나 같은 값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절대값 x 절대값 y인데 사실 이것도 그냥 xy에다가 전체 절대값 해도 같은 값이겠죠? 그 다음에 얘도 y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은 그냥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건 거죠. 지금 얘 어떻게 푸는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x제곱, y제곱 다 날라갈 거고요. 지금 이 절대값 xy는 그냥 2xy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2도 날라갈 거고요. 최종 결과가 뭐가 나온 거냐면 절대값 xy가 그냥 xy로 풀린다는 건 겁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린 또뭘 얻어낼 수 있는 거냐면, 자, 절대값이 그대로 나왔다는 건거 아니야. 그 말은 xy가 0보다 어떻다는 거지? 크거나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겁니다. 자,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첫 번째,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디만 동그라미게? 위에 거가 동그라미일까요? 밑에 거가 동그라미일까요? 이 아이의 진리집합은 요 상황 두 개고요. 얘는 그냥 얘만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얘의 그 진리집합 안에 하나의 상황이 되기는 하죠. 근데 1로 가는 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더큰 상황입니다. 1로 가는 거는 돼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자, 다음 디귿.
P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Q가 XY가 0보다 작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얘도 제곱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양수가, 두 개가 양수라고 판명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곱을 해도 얘가 무조건 작습니다. 근데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은 반드시 저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A가 뭐 B보다 작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5고 이게 만약에 3이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더큰게 맞죠? 플러스 값이니까. 근데 제곱해버리면 A 제곱이 몇이 돼버려? 25, B 제곱 몇이 돼버려? 9가 돼서 이게 역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다 같은 부호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제곱했을 때 저렇게 가는 건 겁니다. 얘는 지금 절대값이가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에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얘가 무조건 작다는 거 보니까 얘도 그 제곱을 했을 때 얘보다는 작아질 거라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전체 제곱해서 쭉 전개해주면은 플러스 y 제곱 될 거고 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 제곱 되겠네요. 그럼 x 제곱 y 제곱 y 제곱 다 날라가겠다, 그죠? 얘 넘어가면은 4xy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는 거고 결론 xy가 0보다 어떻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 해보시고요. 자, 153번. 조금만 힘내고 이거 하고 잠시 쉴 테니까 좀만 힘내주세요. 저기 있다, 저 기다리 책상. 자, PQR이 P는 이거고 Q는 요거고 R은 요거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서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 말을 보고 이제는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라는 건지 바로 좀 써주셔야 돼요.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P이면, 그치, Q이다가 참이라는 건 거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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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 다음에 P는 동시에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뭐이면 뭐이다가 참이라는 거야? 옳지, 잘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 R은 P의 부분집합이 될 거라서 요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건들이 전부 다 부등식이라서 진리집합도 수직선 위에 나타낼게요. 자,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제일 작은 놈이에요. 아니, 좀저 끝에. 조금 끝으로 몰겠습니다. 저기로. 자, 여기가 이제 R이 있는 원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Q가 제일 크고 P를 좀 쓸게요. P가 R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찍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겁니다. 여기 P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긴 P가 또 다른 공간이 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거는 이 애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거 아니야. 그러면은 P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R이라는 거는 이 뒤에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아, Q는. Q, Q, Q. 그럼 A가 여기 있을 거고, R이 이런 식으로 잡아먹은 형태가 돼야지만 모든 말이 맞게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우영이?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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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이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R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R을 뭔 거냐면,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인 건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려놓은 겁니다. 됐죠? 자, 이 애를 P가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거 아니야. P는 분명하게 범위가 나와 있어요. 요거 또는 요거라고.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에서 2 사이에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찍힌단 말이에요. 완전히 R을 이제 다 부분집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품고 있는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나타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P가 또 다르게 가지고 있는 범위가 되는 건 거고, 그 다음에 Q가 X는 A보다 크다인데, 이게 지금 대빵 아니야. 얘가 다 먹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P를 다 먹고, 왜? 아, 이거를 잘못 써서 그런 것이야? 아, 깜짝이야. 됐어, 됐어. 그럼 다된 거야? 오케이. 빨리 얘기하지. 자, A가 1보다 어떻거나? 그치, 무조건
무조건 작아야 되죠. 왜냐하면 큰 애가 지금 포함을 못하는 애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의 범위도 나왔네요. B가 5보다 어떤 면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 자, 정수 AB라고 했고요. A의 최댓값 몇인 거예요?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이고, B의 최소값은 그대로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건 겁니다. 다시 해주시고요. 다시 54번.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한 두 조건 P, Q에 대하여 보기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어디만 동그라미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만 동그라미 돼야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위에만 동그라미고 밑에는 X여야 하는 건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A, 교집합 B가 A가 나온 거고요. Q는 A 합집합 B가 B가 나온 거네요. 이거 무슨 뜻인지 바로 캐치하셔야겠다, 그죠? 자, 이거는 교집합을 했을 때 원래 새로운 집합이 탄생해야 맞는 건데, 그대로 나온 게 있다는 거는 이 둘이가 무슨 관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교집합을 했을 때 나온 애가 큰 애였어, 작은 애였어? 작은 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죠. 자, 합집합을 해서 그대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부분집합 관계인데 합집합을 해서 나온 애가 큰 애니까 얘도 해석하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겠네요. 이건 똑같은 얘기니까 둘다 동그라미인 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니은. A가 B의 여집합이다. 그 다음에 Q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딱 여집합인 상황만 가능한 건거 아니야? B의 여집합이랬으니까 B가 여기 있고 여기가 B 여집합이자 A가 되는 건 거다, 그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서 반드시 이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면 여기 B가 있었다, 그죠? A랑 B랑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이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보지? 이렇게 해볼게. 자, 이게 B예요. 교집합을 가져도 상관없는 건거 아니야. 어떻게 쓰면 좋지? 이게 A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집합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건거 아니야. 어쨌든 이건 아니라는 건 거예요. 반드시 여집합인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B가 이렇게 됐고 A가 B랑 교집합을 가진 상태에서 색칠돼도 언제 얼마든지 이 교집합, 아, 전체 집합이 가능하다는 건 거고. 니은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다음에 디귿.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아니면은 A가 C의 부분집합일 때. 그다음에 Q는 A가 B와 C의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거는 상황이 두 가지네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A가 C의 부분집합이고요. 요거는 그냥 그려낼 수 있습니다. B랑 C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안에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일 때 요게 되는지 일단 먼저 볼게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B 합집합시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C의 부분집합이어도 당연히 B 합집합시에 들어갈 겁니다. 둘다 만족을 해도 얘는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일로 오는 거는 맞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하나의 부분집합이 꼭 돼야 하는가? 이건 건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방금 그린 게 반례예요. 이렇게 걸쳐버리면, 얘한테 부분집합이라 할수 있어? 요게 지금 반례인 구간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의 부분집합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의 부분집합도 아니지만 합집합의 부분집합은 또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얘라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경우는 또 아닌 거기 때문에 디귿은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건 거죠. 다시 해주시고요. 55번입니다. 자, 두 조건. 두 조건 A, B. 자, 괄호 A, B에 대해서. 자, 이 값은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A가 뭐야?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얘가 얘의 충분 조건이면 1로 나와야 되고요. A가 B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얘네 두 개가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되면 0이라 쓸 거고, A가 B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마이너스 1을 쓰라는 건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PQ 요거 한번 먼저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는 P와 Q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고, P는 뭔 거냐면 X가 A 교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건 거고, 그 다음에 Q는 X가, 아우, 정말. 자,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그릴게요. A와 B의 부분 집합 안에 X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다, 그죠? 그럼 당연히 A와 B의 합집합에 부분 집합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맞잖아. 여기 합집합 요 안에 들어간 게 맞으니까 이거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성립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거일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건 거죠. X가 이렇게 삐져만 나가도 교집합의 부분 집합은 또안 되는 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거 두개 관계는 뭔 거냐면 P가 P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랑 필요 충분 조건 중에 뭔 거게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면은 1을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게 1일 거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이해갔어? 오케이. 자, 두 번째 QR. 자, QR, Q는 이거였고요. 합집합. 그 다음에 R은 X가 A. 이거 아까 했는 거네. 알았어. 자, 이거.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라 해서 반드시 한쪽에 몰려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X가 이런 식으로 막 걸치고 있어버리면 그 누구의 부분집합도 아닌데 일단 얘는 만족했고 얘는 만족하지 않는 반례가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면 이게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럼 Q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건 거야? 와, 진짜 너희 너무 집중력 좋다. 자, 그러면 필요 조건이라는 거니까 몇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건 거지. 자, 그다음 RP. 자, R이 뭐냐면요. X가 A의 부분 집합이거나 X가 B의 부분 집합이다고. 그다음에 다시 P. X가 A 교 B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은 두개 중에 하나에 저 김은수 아이가. 자, X한테 이렇게 들어가도 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A의 부분 집합 맞잖아요. 이게 교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이거 그냥 무조건 나가리.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쏙 들어가 있는 건거 아니야. 그죠? 얘를 만족하면 A한테도 부분 집합되고 B한테도 부분 집합되고.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R이 P의 무슨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인 거죠. 그래서 RP 이거는 필요 조건이라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1이고 플러스 2고 플러스 3이 돼가지고 3, 4, 5, 6할수 있겠다, 그치? 자, 한개 나왔다. 자, 실수 P에 대하여 두 조건 이거가 있다. 다음 두 문장이 깜짝이야. 정현정, 김은선에. 이거 왜 이러는데, 이거 나한테. 어떻게 없애는 거야, 이거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X가 있는데 왜 없어지지 않지? 있더라고. 나는 안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빨리 알려줄래? 뭐? 줄래? 주식이가 진짜. 됐다! 자, 됐다. 자, 보자.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거가 있다.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너희까지 왜 그래?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순서상 A, B의 개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래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2차 부등식 X에 대해서 늘 성립한대요. 2차 함수가 맨날 맨날 X축보다 위에 있건 아니면은 한번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건 거죠. 이거는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판별식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판별식 4분의 D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떻거나 어떠면 되는 거예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네.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가는 만족이 됩니다. 자, P는 나 Q에게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P이면 나 Q이다. 요게 참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P에 있는 진리집합이 Q의 무슨 집합에 속해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Q의 여집합 한번 해볼게요. 얘나 Q 한번 구해봅시다. 나 Q가 뭐냐면 X제곱 2bx 플러스 2b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단 얘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알다시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를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진리집합 p가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모든 실수. 근데 이 q의 여집합이 이 p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싶으면 지도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b 플러스 3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거예요. 왜또 내가 또. 그니까. 나 미쳐버리겠네. 여기 갖다 했었다고, 그죠? 부정하면 없어야 되는 거다, 그지? 오케이. 수연 잘했어. 얘 맨날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x축보다 늘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도 4분의 t 써서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라 했지? 그러면은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서 뭐와 뭐사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3, 4 있으면 된다. 정수에 비해 순서쌍 개수. 자, 이거 일단은 A 뭐뭐뭐뭐뭐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 몇개 있는 거예요? 5개 있고요. 여기서 이거 빼서 1 더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두개다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빼서 1을 빼면 돼요. 빼서 1을 빼면 몇인 거야? 3개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 5개 경우의 수, 여기 3개 경우의 수 곱해서 몇개 경우의 수? 총 15개의 순서쌍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저 꺼주세요.